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판입니다. 6월 현안 정리. 오늘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정과 함께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부남철 뉴 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지사는 2022년 7월 취임하면서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4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추진하면서 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역대 어느 도정에 비해 많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과 얼마나 연결됐을까를 따져본다면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오영훈 도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마 평가는 좀 많이 엇갈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평가도 그렇고 또 네. 공직 내부의 평가도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 요소의 그 평가를 내놓는 분들도 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1주년 때와 2주년 때 이렇게 좀 비교해 본다면 1주년 때는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좀 더 지켜보자는 이런 좀 관대한 평가가 좀 주류를 이뤘다면 이번 2주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4년 임기 중 절반의 그 기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 좀 쓴소리도 좀 적지 않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평가를 좀 일반화 시켜갖고 딱 뭐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의 긍정 평가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도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를 이렇게 좀 본다면 무엇을 중심에 놓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도정 출범 기조에 비춰볼 때 도민 정부의 시대. 네. 를 그 선언했는데 네. 과연 그 도민 정부의 시대라는 이 비전 과연 그 출범 2년 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었을까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긍정 평가보다는 부정 평가가 사실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를 이렇게 예고했는데 물론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그 미래 신산업 분야에 있어 갖고 좀 새로운 사업들 다양하게 추진하면서 많은 변화를 추진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는 성과 좀 도민들의 체감도는 좀 약한 게 좀 사실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뭐 저는 그 좀 그 지금까지 그 2년 동안 어떤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계획의 이반 단계가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네. 용역으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고 아직도 계획을 만드는 중인 이 상황 때문에 좀 뭔가 좀 약간 그 가시적 성과 네. 이런 평가를 내놓는 게 좀 약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민생 경제 살리기 분야에서도 민선 8기 출범 후에 다양한 지원 사업들 많이 했지만 물론 아직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좀 침체된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물론 뭐 그 현장의 목소리는 아직 박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19 상황 때는 좀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 지원이 많았던 반면에 민선 8기 출범 후에는 약간 이런 게 좀 약간 적었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 지원보다는 정책적 지원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평가도 좀 엇갈리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민선 8기 그 핵심 공약 사업들의 그 준비 체계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는데 약간 좀 성과로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좀 행정체제 개편, 그 주민투표 준비가 어느 정도 좀 진척 상황이 돼 있고, 그다음 UAM, 도심항공교통이라든지 그 우주산업, 또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뭐 선제적으로 2035년에 달성하겠다는 이런 목표까지 제시했는데 이러한 분야에서 갖고는 굉장히 나름대로 좀 가시적 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단순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도정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도민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문제, 민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버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영훈 지사가 오히려 본인이 답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건 잘 되고 있다고 자기는 판단을 하는데 왜 도민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은 오 지사가 답답하게 생각할 부분이고 그거를 외부적 요인, 뭐 우리 한국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미국과 연결된 글로벌 경제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이해시킨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넘어서서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도민들이 부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년 전에 오영훈 지사가 1주년을 맞아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네. 도민 이익을 우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제2공항을 비롯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도민 이익, 그다음에 갈등 최소화 이 부분인데 과연 이게 1년이 지나서 과연 어떤 답을 할지 예. 진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6월 말이면 보통 인터뷰를 이제 취임 기자 간담회를 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안 한 걸 보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월 초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 그때 지사가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지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선 8기 도정권 출범 2년에 그 줌 해갖고 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 약간 여러 가지 그 약간 부정적 요소들의 그 예. 문제들이 이렇게 표출됐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을 그 둘러싼 그 부적절한 행보 논란. 예.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최근에 뭐 개최 도시가 선정됐습니다만은 에이펙 유치 실패 이 두 예. 가지 문제 때문에 전반기 그 2년의 평가에 있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 이렇게 예. 좀 볼 수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제1호 공약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지난 2년간 이에 함몰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현안은 밀려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주민투표 자체도 불투명한데 잘 가고 있는지 이 또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난 2년간의 과정을 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2년 동안 그 로드맵을 세웠던 그 일정의 그 계획대로는 저는 뭐 진척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한 해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 도민 의견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 위한 그 공론화의 그 과정의 시간이었다면 2024년은 지난해 그 하나로 모았던 그 공론화의 그 결과를 갖고 일단 실행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오영훈 도정의 경우 6월까지는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리고 네. 7월 정도 되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전반적인 준비 작업을 하겠다 이 네. 계획했는데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는 현재까지는 일단 계획대로 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좀 약간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 대내적 걱정도 있고 대외적 걱정도 있습니다. 네. 일단 대내적 걱정은 뭐냐면 3개 행정구역 네.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이렇게 나누는 3개 행정구역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라는 이 안에 대해서 확실한 도민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뭐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뭐 어느 정도 도민들이 뭐 한 것 아니냐 하지만 아직도 그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좀 합의를 좀 한번 사회적 합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대외적 과제라고 한다면 일단 그 제도와 법을 빨리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군 의원이 행정시라는 이 단어를 전부 그 삭제하도록 행정시를 네.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이렇게 좀 제출했는데 이 법안이 좀 하루속히 빨리 처리되고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도입 특별법을 빨리 이렇게 좀 추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투표 실시의 문제인데
그 행정안전부를 일단 설득해서 정부로 하여금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행정체제 개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뭐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예.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만약에 되돌아가는 사태가 오거나 또 여기에서 또 논의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경우에는 에이펙 실패 실패 못지않은 도민사회 굉장한 그 혼란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정에서 빨리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윤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행정체제 개편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거고 저희들도 그동안 팡에서 계속 얘기를 했듯이 지속적인 과정인데 과연 이 과정이 그냥 생각한 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헝클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왜 제주도는 인정을 안 하는지 저는 그게 우선은 궁금하고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제주도가 마련해놓은 스케줄대로 타임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가고는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직도 도민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제주도정이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구 경부 다른 시도에서는 메가시티 이제 광역화로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걸 적극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을 제주 도민도 도민이지만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아까 말씀 저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에 대한 행안부의 결정을 요구를 할 때 그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제주도가 아직까지도 논리적으로 설득을 못하고 있지 않나. 왜냐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 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까지도 아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에 와서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냥 제주도의 의견을 받으면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제주도가 우리만의 논의를 우리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감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핵심은 뭐 주민투표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도 뭐 7월 중 건의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챙겨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넉넉치가 않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하루속히 좀 주민투표 건의안을 좀 행안부로 빨리 제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으로써 이거 확답을 빨리 받아야 가부 결정이 난다. 안 그러면 도민사회 반신반의하는 이 약간 술렁술렁하는 이 분위기가 계속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수용이 된다면 그럼 주민투표의 그 질문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찬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1번 기초자치단체 도입, 2번 현행체제 유지 이거 선택지로 가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자 찬반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걱정되는 게 주민투표율입니다. 지금 25%는 넘어야 개봉요건이 되는데 만약에 찬반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투표에 불참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마 그 용역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이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냐 현행체제 유지냐 선택지로 가야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이렇게 열띤 논쟁 속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 좀 이게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다음에 뭐 주민투표가 통과되더라도 앞으로 뭐 준비해야 될 문제들, 재산 문제, 청사 문제, 인력 배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뭐 현재 진행 중인 사무 배분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기초 이외가 생긴다면 그럼 정수는 몇 명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도의원 정수는 광역도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성곤 의원이 우선 특별법 개정을 발의했고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발의를 했고 행안위에 또 국회 그 상임위가 담당 상임위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 그 다음에 제주도가 묘수를 내놓은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명예 제주도민으로 위촉을 해서 따라는 점. 뭐 명예 도민인데 설마 그거를 부정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래 어떤 법적 주민투표까지 가는 문제는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투표율입니다. 25%를 과연 유지시킬 수 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그러면 투표를 하는 것 자체에도 지금 이제 요새 정치 상황을 보면 정치에 염증이 나 있고 이 내용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뭐 나 안 하겠다. 찬성 뭐 도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홍보는 홍보하는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과연 찬성을 하고 있느냐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표율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과 그리고 지금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도의 문제점인데 이 뭐 사무부분 문제라든지 청사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공론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그냥 일부분을 툭툭 답변을 하면서 분란을 더 일으키고 있다라는 한 예로 들면 청사 각 행정시의 청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뻔히 다 보이는 뭐 어차피 청사라는 게 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거를 의원이 질문했다고 답을 해버리면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들을 도가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그냥 오픈시켜서 공론화시키고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무배분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뭐 답을 한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복잡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어차피 행정체제 개편의 이 지속성이란 건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사도 얘기했다 집단지성을 필요로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집단지성을 더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현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항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만 하더라도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통과에 이어 이틀 후엔 기본 계획안이 공개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은 없고 최근 그나마 기재부와 국토부 간 예산 협의가 마무리돼서 7월 중 기본 계획 고시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취임 초기 집단 지성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2년과 2공항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오영훈 도정의 제2공항 그 이슈 현안에 대한 대응은 그 작년 7월에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 계획에 대한 그 제주도 의견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사실상 그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한 뭐 1년 정도 지금 소강 상태인데 지금 그 국토교통부가 그 기획재정부에 그 제2공항 사업비 관련해서 그 사업비 관련 협의로 좀 장기간 이렇게 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제주도가 빨리 하루속히 뭐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하라든지 아니면 좀 더 뭐 면밀히 좀 검토를 하라든지 뭔가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게 전혀 없이 오로지 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 기재부와 그 국토부의 그 예산 협의에서는 쟁점은 이거 같습니다. 2006년에 최초의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제2공항의 총 사업비는 4조 8,700억 수준. 근데 그 최근에 그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에 올린 그 예산은 6조 8,900억, 약 2조 원이 늘었거든요. 물론 그 한 10년 사이에 땅값도 올랐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도 올라서 한 2조 원이 더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재부로서는 그 편차가 좀 커서 아마 이렇게 조정하는 그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의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은 뭐 공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조만간에 기본계획 고시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예산 협의도 아마 조만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계획 고시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은 전혀 없다. 최소한 시민사회 단체가 요구했던 검증 용역 예를 들어서 항공기 이착륙 시 그 조류와의 그 충돌 가능성 문제 그다음에 그 제2공항 예정 부지에 그 천연동굴 그 훼손 문제 또 숨불 뭐 보호 대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뭔가 좀 기본계획 고시 좀 전후에서 문제 제기도 한번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전혀 없이 뭐 기본계획 고시가 이루어진 후에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해보겠다
계속 이 입장만 환경영향 평가 단계에서 제주도의 시간을 갖고 제주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입장만 계속적으로 밝히니까 기본 계획 고시는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도정이나 뭐 할 게 있는 게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가만히 지켜보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하게 이렇게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멈춰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면서도 멈춰 있는 현안이었고 제주도도 이 현안에 대해서는 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잘못 들어섰다가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때문에 오히려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그 전력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시민 사회 단체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지적됐던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그런 이제 지적됐던 분들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되고 또 하고 있을 거로 믿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관리되고 잘 체크가 되고 있어야 제주도의 시간이 왔을 때 정확하게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데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사가 얘기했던 집단지성이란 게 집단지성도 순식간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국토부가 고시를 하면 바로 이런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집단지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 의심이지만 제주도가 그동안 한 2년이 지났으니까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갈등 문제가 나와서 중부하수처리장 이야기 잠깐 좀 짚고 가고 싶은데 해결되는 듯 싶었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갈등 관리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 동부하수처리장 문제는 뭐 작년에 그 7월에 그 오영훈 지사하고 월정리 그 마을내 간에 예. 이렇게 합의서를 할 때도 사실 우려가 컸습니다. 뭐 이 부분을 뭐 기사로도 이렇게 좀 지적한 바도 있는데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은 뭐냐면 월정리 마을내와 그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함에 있어 갖고 네. 본질적 문제를 회피한다. 그다음에 본질적 문제라고 하면 그 용천 동굴의 훼손 부분이라든지 또 그 하수 그 처리장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하수에 의한 그 해양 오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본질적 부분은 다 마한 채로 그 뭔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그 문구를 작성해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거 본질적 문제를 그 회피함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예. 합의에 응하지 않았던 그 몇몇 우리 해녀들이 한 5명 정도가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바로 뒤이은 그 저기 뭡니까 그 집행정지 신청까지도 그 법원으로부터 이렇게 인용 결정 됨으로 인해서 예. 공사가 다시 1년 만에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이렇게 맞게 됐다. 좀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갈등 관리를 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뭡니까 좀 급조해서 빨리 주민들을 달려고 합의야 보는데 급급한 나머지 본질적 부분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합의 안에 전부 넣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봅니다. 저는 굉장히 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역시도 실용적 접근 방법에 의해서 좀 갈등 문제를 풀겠다. 오영훈 지사가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등이 재현되는 이 상황은 좀 우리 도정의 갈등 관리 능력에 좀 한계를 실 보여준 사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 도정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도정이 출범할 때부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저희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많은 분들 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뭐 언론에서도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퇴보해버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말로 순간 모면하고 나서 순간을 모면해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든
이제 달래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부화수 처리장 문제가 그 단순히 해녀 뭐 일부 주민과 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가 제주도민 제주도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현안을 대하는 자세가 거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 우선은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식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우선은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 터지면 또 해결하자라는 급조된 갈등관리가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런 갈등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갈등관리 시스템이 있는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오영 도정이 2년에 남은 2년을 2년에 더 많은 현안들이 이제 더 몰려들 텐데 그런 현안 또 그런 현안들이 뭐 제2공항도 그렇고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일부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갈등관리 시스템을 빨리 재정비해야 해서 그런 그 갈등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 지역사회가 많은 분열이 더 심각한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네. 강정마을 갈등 문제도 있는데 뭐 네. 오영훈 지사가 굉장히 좀 잘했다고 저 스스로 자평한 부분이 강정마을 이 부분하고 네. 원래 동부화수 처리장이었거든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올해 들어서 뭐 그 동부화수 처리장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강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원희룡 지사 말기에 민관군 협의가 이렇게 합의가 좀 돼갖고 약간 화해 무드가 이렇게 조성이 됩니다. 그 다음 작년에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일강정이날 행사를 이렇게 그 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최근에 또 제2회 행사를 열었거든요. 저는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건 하나는 제주 해군기지라는 단어가 싹 빠졌다고 행사 과정에서. 민군 복합항이라는 말은 들어있어도 해군기지라는 말은 싹 봤다.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그 아픔,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한다. 아예 말도 안 꺼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초기부터 반대투쟁에 나섰던 강정마을 주민들, 그 중에서도 보면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가 따로 있어요. 강정마을의 예. 그 내에. 그럼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이 행사에 전혀 참여를 못한다. 그러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에서라도 가서 반대 주민에도 좀 참석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제가 사이드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서귀포시 관계자분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이 반대 주민회에서는 안 왔지만 반대 주민회에 그 계신 그 주민들은 작년에 오셨다라고 맞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한번 와야 진정한 화해가 되는 것 아니냐, 화해와 상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제주 도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년 APEC 개최 도시 선정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만 오영훈 도정의 도정대로 윤석열 정부의 홀대론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제주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사실 민생토론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앞으로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든 미래 신산업이든 정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문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사실 뭐 APEC 그 유치 실패 굉장히 좀 안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APEC이 만약에 유치가 됐다면 제주도로서는 정말 대박 터뜨리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아마 사건이 됐을 네. 겁니다. 그동안 그 우리가 좀 그 지역 경제 살리기를 이렇게 많이 해왔지만 APEC이 유치됐다면 침체된 경제도 한 번에 좀 살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민선 8기 도정 2년을 오늘 평가하고 있는데 사실 APEC 유치에 성공했다면 그 평가 자체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굉장히 의무적인 평가, 긍정적 평가 중심이 됐을 건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좀 도민들도 허탈해하고 있고 좀 도민사회 충격파도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동안 우리가 유치 활동을 이렇게 되돌아본다면 그 유치 전략의 그 포커스는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6차례에 걸쳐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있고 각종 국제행사 많이 이렇게 좀 개최해봤고 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또 회의시설도 아주 그런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최적의 조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제주도가 배척이 됐는데 그 선정 투표 결과도 아마 경주와 제주도가 큰 차이가 좀 났던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망이 더 크고 좀 뭔가 좀 의구심을 좀 갖게 한다. 그래서 정치적 우도가 좀 약간 개입된 게 아니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그 가뜩이나 그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경제 토론회도 제주에 와서 한 번도 안 했다. 좀 이것과 맞물리면서 지금 제주 홀대론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좀 뭔가 좀 이유 있는 문제 제기다. 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지사가 이번 APEC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을 참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인천은 뭐 대놓고 불복하겠다라고 했지만 네. 오지사는 축하한다. 아쉽지만 축하한다. 뭐 이게 일부 일각에서는 뭐 너무 그냥 수용해버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사 입장에서는 참 엄청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APEC도 APEC이지만 그리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가 저희들은 홀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지금 현 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까 저희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문제들이 정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을 때에 참 정치인으로서 가장 적절한 표현 방법이 아니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사의 입장과 다르게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APEC의 그 과정에서 우리는 홀대,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를 무시한다, 홀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정부에게 우리 것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제주 도정이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절대 다수당 속에 김경학 의장의 2년이었습니다. 기대도 많았는데 의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2년 뭐 시간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만 김경학 의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의 그 성과를 이렇게 좀 잘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며 일란 의정상을 구현했다. 또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제주도와 함께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점.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했다. 또 활발한 조례 재개정을 통한 그 자치 입법 활동을 했다. 이거 뭐 아주 뭐 성과 부분들을 굉장히 좀 나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는 뭐 약간 좀 주목했던 부분은 자신은 조정형 의장, 관리형 의장이지 저기 뭐냐 이렇게 좀 뭐냐 진두지휘하는 그런 의장은 아니다. 그래서 45명의 의원 개개인이 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은 조정의 역할을 좀 충실했다는데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왜냐하면 도의회 자체가 의원 한 명 한 명의 독립적 객체의 그 집합이지 좀 뭡니까 전체 45명을 뭐 통솔하거나 이렇게 뭐 진두지휘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김 의장의 그 얘기는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평가도 과연 그럼 저 45명 개개인을 우리가 갖고 되냐. 이렇게 좀 의원들을 갖고 해야지 전체적인 나타나는 그 기관의 성과로 이렇게 할 건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45명의 의원 뭐 개개인을 이렇게 저 전반적인 활동을 이렇게 좀 평가한다면 좀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졌던 건 많은 문제제기,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선택적 비판, 또 선택적 견제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즉, 45명 개개인 그 의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뭐 뭔가 좀 뭐 얽혀진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도정 흐름과는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지 못했다. 도민사회 흐름과. 그래서 같이 뭐 이슈 하나에 터질 때 여기서 좀 집중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슈 하나에 터지더라도 본인이 뭐 원하는, 뭐 좋아하는 분야에 질문, 뭐 이게 뭐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도정 질문과 같은 일 아니었나. 네. 또 예산안 심사 때도 이런 분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산안 심사하면서 도정의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걸 집중적으로 고민한 게 아니라 이슈 현안은 따로 있고 본인의 지역구 활동, 이걸 어떻게 하면 예산을 배정할까, 이거 고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분산되고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도의회 전반기는 의장의 역할과 그럼 의회의 역할을 나눠서 본다면, 의장은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관리형 의장으로서 역할은 뭐 원만하게 행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고 뭐 별 이제 김경학 의장의 별명이 우리 경학이듯이 여러 뭐 좋은 매너로서 이제 좋은 활동을 했고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갔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의장으로서는 잘 했고, 하지만 의장으로서도 아쉬운 부분은 너무 의원들의 독립성을 너무 보장해 줘 버린 게 아니냐, 이게 또 역으로 다가왔다 라는 부분에서는 뭐 의장이 본인이 생각해야 될 부분, 의회의 역할을 봤을 때 과연 의회가 지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일대일로 물어봤을 때는 참 비판을 잘해요. 문제점도 잘 적어. 그런데 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뭐 들어가면 공개석상에서? 공개석상에선 그 질문이 어디로 갔는지, 그 얘기가 어디로 갔는지, 전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도 하는 의원들을 봤을 때 과연 의원들이 자기를 선출해 준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반문을 던지고 질문을 하고 싶고, 의원들이 앞으로 후반기에는 아까 뭐 저 질문이 옳은 질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도민의 이익, 자기를 선출해 준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한편으로는 우영훈 지사에게 좀 끌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뭐 정책협의회 같은 절차가 있었지만 하는 듯 마는 듯 했고, 뭐 예산만 하더라도 뭐 사전에 협의한다 했었지만 그런 절차 없이 진행되면서 결국 도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의원 출신의 도지사에서 그런 건지, 한편으로는 뭔가 좀 12대 도의회 뭐 좀 특징적인 게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마 그 민주당의 그 압도적 그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서 이렇게 좀 나타나는 문제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 균형 이석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약간 정당강 그 색채가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대 이후에 딱 출범한 후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앞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의원들의 각각의 그 독립적 객체로서의 그 활동, 이게 굉장히 두드러지다 보니까 정당 색채가 사라졌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당 색채라는 게 원구성할 때만 꺼내듭니다. 원구성할 때는 정당 꺼내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저기 상임위원장 몇 석을 가져 나갈 것인가, 국민의힘 몇 석을 가져 나갈 것인가, 이때는 참 정당간 탁 이렇게 그 대립각을 세우면서 참 잘 하는데, 원구성이 끝난 것 동시에 정당은 사라집니다. 이슈 현안에 있어서 정당의 색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12대 출범 이후에 도정과 도의회의 관계에 있어 갖고도 굉장히 좀 어정쩡하다. 그것도 뭐 선명성도 없다. 뭔가 지적하는 데 있어 갖고 뭐 한 번 딱 그 좀 크게 한 번 붙은 거는 그 작년에 제1회 추경 예산 때 그 예산안을 그 뭐냐 뭐 처리를 그 보류시키면서 한 번 격하게 한 번 붙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런 뭐 이렇다 할 대립각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한번 고민해봐야 될 점들은, 그럼 정당의 당론은 없는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정당 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한 논의도 한번 그 좀 한번 활성화시켜봤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는 좀 의원들 간에도 좀 선의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의원들 간에 예산할 때 떡밥 나누기식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좋은 아이템을 이렇게 제시하는 의원들이
지역 예산 하나로 좀 더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지사가 얘기했던 본인은 우회주의자다. 예. 라는 말이 과연 지금도 유의미한 예. 단어인지 한번 반문은 하고 싶은데 이게 지사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원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도정질문 우리가 지난 도정질문을 행정질문을 했을 때 얘기했던 저희들도 듣기 낯뜨거운 그런 얘기를 그 앞에서 한다라는 의원들이 그 도정질문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위상 내지는 도민들을 대표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들이 아까 원 구성할 때는 참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치열하게 정당을 내세우지만 갑자기 이제 현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른 의견을 내서 논리적으로 토론을 하고 뭐 타협을 정치라는 건 타협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이익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벌써부터 표계산을 해버렸다. 표계산을 하면서 이제 눈치를 이제 같은 당 뭐 이게 지사를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국회의원 눈치 보고 지사 눈치 보고 벌써 2년 후에 선거 표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참 많은 문제가 있다. 진짜 뭐 예전에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비분관계형 예. 뭐 낭만적 정치인을 조금은 아직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좀 큰 소리도 나고 좀 호통도 치고 그게 뭐 쌍욕 이런 게 아니라 좀 정당한 얘기에 대해서는 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의원들이 공인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반기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후반기에는 좀 그런 일들은 없이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제주도를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그 2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지난 2년 그 우리 오영훈 도정이 그 많은 그 변화를 시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지만 과제도 적지 않았음을 이렇게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은 2년 좀 과제가 무엇인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정의 성과를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 또 손에 잡히는 성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차분하게 이렇게 준비하고 좀 실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년의 도정이 그리고 도의회가 지나침은 없었는지 그리고 모자람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지나침, 모자람보다는 도민들의 이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한 중용의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과가 있겠습니다만 이를 잘 분석해서 새로운 2년엔 좀 더 성과를 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